8개 석점. 네네. 팀 선수들이 모두 뭐 기록한 석점이 뭐 한 경기 8개 나오기도 좀 어려운 경기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인 혼자 8개를 집어넣은 강인수 선수입니다. 특히나 강인수 선수는 뭐 이대로 계속 순항한다면 올 시즌 석점 여왕에 오르는 거는 뭐 다른 당사라고 볼 수 있겠어요. 그렇습니다. 넘어져도 집어넣고 네. 수비가 붙어도 집어넣고 어떤 경우에도 다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면서 한 단계 끌어올리는 플레이를 했습니다. 네. 8개를 집어넣은 석점 슛 집어넣은 강인수 선수의 심정은 어떨까요? 들어보죠. 이항 아나운서입니다. 네, 강희수 선수입니다. 와, 진짜 오늘 강희수 선수를 바라보면 참 멋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오늘 본인의 활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팀이 경기 내용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서 일단 하나하나 따라가자고 하고 언니들이 좀 오늘 슛이 잘 들어가서 많이 봐줬던 게 좀 그게 잘 돼서 네,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. 네, 정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석점 슛이 무려 8개나 들어갔습니다. 정말 강희 3포인트 나온 모습 보여줬는데 슛감이 좋았어요? 아, 최근 경기들이 계속 슛감이 안 좋아서 문제점이 뭘까 찾고 있었던 중에 오늘 생각보다 슛감이 좋았던 것 같아서 좀 자신 있게 던졌는데 그래도 잘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뭐 역전을 만들어내는 석점도 있었고 또 넉점 플레이도 만들어줬잖아요. 이 정은순 해설위원이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이런 석점 슈터는 참 오랜만이다라는 또 칭찬을 해주기도 하셨거든요. 본인의 석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번 시즌이 슛이 좀 잘 들어가는 시즌인 것 같긴 한데 이걸 끝까지 좀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오늘 본인의 개인 최다 득점 또 신기록을 경신하게 됐습니다. 알고 계셨나요? 아니요. 득점을 신경 쓰면서 한 게 아니라서 일단 이기고 싶은 마음에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게 좀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요? 네, 그리고 강희수 선수를 바라보면 참 올 시즌 농구에 대해서 좀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새롭게 알아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? 좀 작년보다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제 계속해서 더 알아갈 게 많은 것 같아요. 네, 강희수 선수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 WKBL의 대표하는 또 미녀 슈터로서의 모습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강희수 선수 만나봤습니다.